저는 학생들에게 화를 내거나 폭박적인 말투를 싫어합니다. 선생님, 좀 난감하겠다. 여기 링크로, 인베시프로 제가 링크로 답을 제공했습니다. 애들이, 이건 진짜 작은 팁인데요. 제가, 교직 마무리 하는 7년 그때는 정말 제가 약속하고 다짐할 수 있는데 조용히 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. 어떻게 하냐? 애들한테 미리 그만 애들한테 좋아하는 듣고 싶은 노래 신청을 받아요. 네. 이거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. 밤마다 그래서 그만에 맨날 자는 분들이 요즘 장래희망이 유치원에 밤새 몸은 그 하다가 오니까 참 졸린 거야. 걔네들한테 야 너 재생공명 만들 줄 알아? 그럼 네가 재생공명 니네 방 거 만들어. 아니 애한테 부탁을 하세요. 그래가지고 짜투리 시간에 노래를 틀어줘. 그런데 이게 효과가 뭐냐면 선생님이 내 노래를 내가 저 애들이 신청한 것이 중요해요. 선생님이 고르시면 안 돼. 그래 애들이 지네들이 골랐기 때문에 저거 누가 신청했어? 라고 묻기도 하고 그리고 적어도 이 노래 신청한 애는 그 노래 들을 때 방해받길 원치 않나요? 그래서 걔가 애들 떠들고 그러고 야 조용히 좀 해! 그래서 이거 양대 그 방법을 가장 해보시기 바라고 고민 때 등등